안녕하세요. 빨간아재입니다. 이 영상은 UAE 공식 환영식 풀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양국 국가가 연주되는 장면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뭔가 어색한 점이 발견될 겁니다. 우선은 양국 정상 뒤로 김건희 씨가 따라 들어옵니다. 이어서 국가가 연주되는데 윤석열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이 영상은 영상이나 오디오가 좀 튑니다. 뭐 직접 보시죠. 튀죠. 또 튑니다. 또 튀어요. 이게 제가 편집한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에 올라온 그대로입니다. 자, 이렇게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영상이나 또는 이 음악도 애국가도 한세 차례 정도 튑니다. 애국가가 끝나고 이어서 UAE 국가가 연주됩니다. 튑니다. 또 튀죠? 뭔가 어색하죠, 음악이? 또 튑니다. 지금 뭐 영상도 편집 실수가 있었던 것처럼 짧은 프레임의 영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는 UAE 현지 방송국의 원본 영상과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놓은 영상을 비교하면서 동시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이 원본 영상이고 오른쪽이 윤석열 대통령 채널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편집됐죠? 오른쪽에는 이 부분의 화면이 잘려나갔습니다. 또 편집이 됐습니다. 앞서 보셨던 음악이 끊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드러낸 거예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어 붙이고 또 잘립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애국가 연주 중에 한세 차례 정도가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만 보시고 애국가 연주 중에 원본에는 있던 영상이 국내에 들어와서는 편집이 돼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확대해서 확인을 해 보시죠. 자, 애국가가 연주되는데 잘렸죠. 원본 영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합니다. 그 부분이 잘렸다가 다시 이렇게 영상이 붙고요. 이 부분이 잘렸어요. 저 뒤쪽에 원본 보시면 작은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확대해서 보시면 윤석열 대통령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고 김건희 씨는 차려 자세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애국가가 연주되고 있는데. 자, 또 잘렸습니다. 손을 갑자기 올리죠. 편집본에는 뒤늦게 손 올리는 장면이 사라졌습니다. 자, 원본 영상을 다시 확대해서 보시면 이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애국가 연주되고 있는 중에 무슨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손을 올리는 모습, 이 부분을 편집해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기에 대한 경례 다 했고, 뭐, 문제될 게 없는지, 애국가 연주 후반까지 그대로
풀 영상을 그대로 다 살립니다. 중간에 편집 없이 그대로 연주가 되고요. 바로 이어서 UAE 국가가 연주됩니다. 그런데 다시 편집을 합니다. 잘려나갔어요. 왜 잘려나갔을까? 풀 영상인데 원본 영상에 저 보이는 부분을 확대해보면 두 명 다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다가 김건희 씨만 손을 내리죠. 이 부분을 드러낸 거예요. 다시 다른 장면으로 넘어가면서 이어 붙이고요. 풀 영상 나오는데 다시 드러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확대해서 보면 윤석열 혼자 국기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논란 소지가 있으니까 잘라낸 거예요. 또 잘립니다. 마찬가지로 원본은 풀 영상. 윤석열, 김건희 두 명이 나오는 부분은 다 이렇게 드러낸 건데 모습이 다르죠? 다시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큰 영상으로 보시면 자, 저 뒷부분 유사세였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혼자 국기에 대한 경례, UAE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애국가 연주 중에 세 차례 편집이 돼 있고 UAE 국가가 연주되는 중에도 한 세 차례가량 편집이 됐습니다. 일정 부분 영상이 사라져버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애초에 처음부터 남의 나라 국기에 경례를 한 게 내가 실수한 게 아니고 이건 존중의 차원이다 이렇게 억지를 써놓으니까 무슨 프로토콜도 다 무너지고 부부간에도 호흡이 안 맞아서 손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마치 눈치 게임 하듯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내외가 쌍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국격을 사르르 녹여내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이 영상을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면서 붙인 제목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15분입니다.